방주하고 관련해서 아직도 터키 저쪽 북부에 있는 아라라산에서 방주가 머물렀다는 그런 기록에 의해서,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지금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기독교가 박물관 종교가 아니거든요. 박물관에 가보면 몇천 년 뒤로부터 그 고적이나 또 유물들이 거기 전시되어 있는데,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데, 왜 헛된 데다가 돈을 쓰고 또 시간을 버리고 또 정력을 낭비하냐,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만 캐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그가 입었던 옷을 지금도 성의라고 해서 보관해 놓고, 그 다음에 성만찬에서 사용하던 그 찬을 성배라고 해서 그것을 찾는 영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방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방주, 우리 한글로는 그냥 방주지만 한문으로 이걸 발음하게 되면 모방자에다 배주자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배의 사이즈, 이 배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면 왜 컨테이너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어울리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아크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원래 이 방주의 이름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방주의 이름이 테바입니다. 이 테바도 전혀 의미가 없는 이름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심오한 뜻이 들어있어요. 이 테바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나누자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전화기 그 보면 거기에 그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부울경이란 말 아세요? 들어봤어요? 부울경이란 말? 저도 그것을 며칠 얼마 전에 보고 나서 도대체 이게 누구 이름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부울경이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이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부산, 또 울산, 또 경남 이 지역이 지금 아주 경제가 파탄이 나가지고서 아우성이다. 그래서 그 첫자를 따서 부울경이다. 그러니 미국에 있는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약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는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테바라는 이 말이요, 바로 히브리어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창세기 6장에서 갑자기 창세기 1장으로 뛰어가느냐, 우리가 그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어디를 떨쳐봐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부연할 것은, 창세기 1장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성경 66권 절대 해석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아주 잘 푼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은퇴하고 나서 들다 보니까 창세기 1장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절대 못 풉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요한계시록의 아주 대가라고 그러면서 창세기 1장도 몰라요. 분명히 아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완전하게 공부하고 깊이 연구하게 되면, 한글로나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어인 히브리어로 공부하다 보게 되면 성경 66권이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이 말에서 혼돈이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토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공허하다는 말이 보후예요. 근데 이 말이 합쳐서 토우 앤 보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언어에서 이 중언법이라고 있습니다.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같이 합쳐가지고서 어떤 의미를 아주 귀중하게 강조하는 그런 뜻입니다. 공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혼돈했으면 단어를 두 개 합쳐서 히브리 성경으로 구약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립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대목에 엄청난 강조점을 두시는구나. 그 다음에 눈여겨서 깊이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후 앤 보우, 토우와 보우는요, 공허하고 혼돈하다. 그런데 이 말이 바로 뭐냐면 형체가 없고 그 다음에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공허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토우와 이 보우 첫자인 알파벳 테드와 그 다음에 베트 히브리 알파벳 이 두 자를 합쳐가지고서 테바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 한은요 이 명사에 따라 붙는 그냥 전미 그 일종 토시 같은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테바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정신 온 정신을 들여서 만들게 한 그 방주가 왜 이렇게 공허하고 채울 수 없는 그런 이름을 별로 안 좋은 이름을 가졌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채울 수 없는 것, 공허한 것, 쉽게 말해서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테바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이사야서 3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지.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로 베푼다. 이 말은 그야말로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쓸데없는 것에서 그들이 머물고 만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서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 본즉 빛이 없다. 하늘에 빛이 있어서 온 천하의 광명을 두루 비치는데 빛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혼돈과 공허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장인 창세기 6장 13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방주를 짓게 만드십니다. 방주를 짓는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역청을 거기 잣나무로 짓고 그 틈을 역청으로 바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역청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흔히 아스팔트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오는 원유 그 찌꺼기를 가지고서 깔아서 이것이 굳어지게 되게 되면 아주 틈을 막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새지요. 근데 이 역청이 바로 히브리어로 보니까 코페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코페르라는 단어가 역청도 되지만요, 여기서는 속전, 즉 어떠어떤 것에 대한 값을 치룬다, 몸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배를 지었고 배를 물에 띄니까 그게 물에 물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역청을 발라서 그 틈을 메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는 역청이 아니라 속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명사로서 이 단어가 코페르인데 이것이 동사로서 활용할 때 이 단어는 바로 카페르가 되어 있어요. 카페르라는 바르다, 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바르다, 칠하다 하는 그런 뜻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뜻이 바로 뭐냐면 덮다, 또 가리다, 아니면 또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누가 얘기를 안 해요. 여기만 집착해서만 설명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을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화해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풉니다. 그 배 안에, 방주 안에 노아의 여덟 식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이 40주야 동안 내리는 비를 감당하고 그 방주가 물에 떠서 이제 둥둥 떠서 다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견뎌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배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그 내용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거기 14절에 역청은 안팎의 체라라고 그러는데 안,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체라라고 해서 그 안이 무슨 뜻인지 봤더니 그게 희한하게도 그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베이트라고 말합니다. 이 베이트는요, 집도 되고 또 성전도 되고 또 궁전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로 여덟 식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요, 아웃사이드 바깥에는 얼마나 풍랑이 심하고 비가 몰아쳐서 그 틈 사이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서 망정이지 바깥을 아마 내다봤으면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온 천지가 물바다고 보이는 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아주 외롭게 그 배만 떠 있죠. 근데 이 바깥은 뭘 의미하냐면 외부의 어떤 세력이 침투해 두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들을 지키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이 단어 안에서 찾아보는데 이 바로 이 카페라는 단어가 칠하다 그 다음에 바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카페르의 단어는 바로 뭘 의미하냐면 제사장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피를 뿌려서 그 다음에 속죄하는 그런 예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경배함으로 속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피를 제사장들을 통해서 피를 뿌려서 그 죄를 대속하는 그 일에 역할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카페르와 또 이 의미가 같은 단어들이 그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단어에 그 단어와 동족어 또는 동의어가 나열되어 있어요. 이걸 찾아보게 되니까 희한하게 카파르라는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냐면 마샤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샤흐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르다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 마샤흐가 메샤흐라고 해가지고 이 말이 발전되었는데 그 말이 바로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메시아가. 그리고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되실 때 바로 메시아스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다. 그러니 얼마나 희한합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기 8명,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11절에 다 죽었다고 그랬죠. 모든 생명과 기식 있는 것들이 다 죽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8명만 살아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기서 존재하고 또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방주가 옛날에 있던 그 방주로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성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방주는 오늘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기름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방주 안에 있는 자리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 나와 연결시켜야지 하나의 책으로만 하나의 내용으로만 읽고서 나와 상관없다고 본다면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했을 때에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내 안에서 지금 진행되는 바로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그 식구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안전하게 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속죄함과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새 생명을 누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교회하면 십자가가 달려있고 또 교회 명패가 붙어있는 그런 교회만 연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런 이름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카할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그러게 되면 아주 열심히 있고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들은 그 이름을 좋게 여기지만 그러지 않고 교회에서 좀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 교회에만 벌써 인상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거기에는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바로 공동체로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끝을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거기에서 떡을 떼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서로 그렇게 교제를 이루는 바로 그런 모임, 이것이 오늘날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친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다시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갑니다. 거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 흑암을 바로 태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태홈은 아주 깊고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이게 흑암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구절에서 보게 되면 이게 무지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이 독자적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삶 자체가 캄캄하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 지금 다들 연세들이 지금 다들 지긋하신데 앞이 캄캄하다 그런 얘기하죠. 앞이 캄캄합니다. 캄캄해서 캄캄한 게 아니죠. 자기 심령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뭔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자기 앞에 닥쳤을 때 눈앞에 캄캄한 겁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캄캄합니다. 이 캄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이루긴 이루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이게 공허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갈 때 혼돈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서 부부가 서로 한숨을 쉬고 걱정하든지 부모 자식 간에 그러든지 또는 직장에서 그러든지 어떻게 하면 좋아 혼란이 오는 겁니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만 떠나게 되면 우리 심령은 혼란이 옵니다. 우리 심령은 공허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은 무지로 꽉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오늘날도 제대로 못 풀어요, 이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이죠. 엘로힘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여기서 보통 학자들이 또는 목사들이 이 말을 성령으로 봅니다. 수면에 운행한다.
근데 운행한다는 말이 라하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배회하다, 날아다니다, 살펴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이제 동명사로 활용을 해서 메르헤페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메르헤페트.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아주 면밀하게 살피고 보살핀다. 신명기서 32장 바로 11절에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높은 둥지에 있는 자기 새끼들을 보살피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독수리가 가만히 보니까 새끼들이 먹이를 갖다가 먹어주니까 그 먹는 맛에 그 높은 둥지에서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딱 봐서 때가 되니까 이제 너희들 움직일 때가 되었다. 그래서 독수리가 그 둥지를 부리로 쪼아서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그러기 전에 이 독수리 새끼들이 자기들끼리 장난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아주 죽거든요. 아직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독수리 어미는 그 주위를 배회하다가 새끼가 떨어지면 싹 가서 날개로 딱 받아가지고서 다시 둥지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보살피면서 독수리 새끼가 날개가 강해지고 천국을 힘있게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독수리 어미는 그처럼 배회하면서 지켜보고 보살피거든요. 이게 바로 라프라는 단어였고 메르헤페트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을 잘못 말하게 되게 되면 아주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은 바로 뭐냐면 형체 없는 바로 어떤 공포와 죽은 괴물 같은 그런 인간 삶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몸부림치죠. 한국은 경제가 파탄이라고 하면 아주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뭐 대통령이 무슨 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여전에서 그냥 난리가 났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삶이 어느 정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께서 수면이 운행하신다는 이 말은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주 자비한 마음으로 불쌍하고 가련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보살피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살피시고 또 이끄시고 힘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이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은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깊으신 마음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인애와 그분의 자비로서 연약하고 가련하고 감당할 길이 없는 자들을 보살펴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도우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제가 창세기 1장 2절을 얘기하면 아하 목사님 그거 갭 디오리 아닙니까? 갭 디오리라는 말은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완전히 다 부셔버려가지고 이게 박살이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셨다. 근데 마귀가 바로 부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는 그것이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딱 해서 여섯째 날로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 단계 단계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여섯 단계를 쭉 살펴보게 되면 성경의 66권에 있는 모든 내용과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실 자들을 단계별로 훈련시키시고 또 그 말씀을 주어서 이 땅에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했는데 이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을 살펴보게 되면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로 키우기 위해서
이 창세기 1장 2절 바로 이 혼돈과 공허는 말씀으로 무지와 그 다음에 아주 어리석은 것들을 다 제껴두고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바로 만들어주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는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된 그것을 천상의 물과 지상에 터져 내놓는 물로서 딱 청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롭게 사람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깊은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두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새것은 만물이 새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새로운 존재로 바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하늘나라에 이끌려가는 그런 과정,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하나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실상은 방주가 초점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창세기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 바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신다는 이 놀라웠고 엄청난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말씀으로 깊어지는 그런 역사가 빚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방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태웠던 방주가 아니라 바로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어떠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드시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터득하며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원컨대 우리에게 공허와 혼돈과 흑암 무지의 권세를 깨뜨리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환한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광명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생명을 다시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힘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